팀 컬러를 가지고 있는 두 팀이 만났습니다. 2021 K3 리그 10라운드 파주 시민축구단과 김포 FC의 경기를 파주 스타디움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팀의 선수들이요. 네. 경기에 앞서서 양 팀의 선발 라인업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이은노 감독이 이끄는 홈팀 파주 시민축구단입니다. 김덕수 골키퍼, 문진용, 최우재, 곽혜성, 허건, 이준원, 류승범, 이상엽, 김도윤, 광래승, 이지용 선수가 나섭니다. 김포 FC입니다. 이상우 골키퍼, 박경록, 김태한, 이용, 강신명, 윤상혁, 김대엽, 백승우, 윤민호, 조익성, 정희찬 선수가 나섭니다. 네, 네. 경기가 펼쳐지는 날씨가 굉장히 좋은데요. 자,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이 파주시민 축구단, 오른쪽이 김포 FC입니다. 힐딩을 잘해주고 리드를 잘해주기 때문에 최근에 이상우 골키퍼의 등장과 함께 계속해서 무실점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김포예요. 그렇죠. 왼쪽에서 크로스에 날카롭게 뒤쪽! 골키퍼 펀칭이 나왔습니다. 자, 김태한. 자, 지금 터치 실수가 나왔고요. 네. 다리 사이로 영리하게 빼냈습니다. 이준원이 뛰어갑니다. 이거는 숫자적으로 해볼만 합니다. 자, 3대 3의 결국인데요. 자, 박사죠. 여기를 했어요. 내줍니다. 뒤쪽 김도현 슈팅! 막아냅니다. 네. 이상욱의 세이브. 역시나 후방 쪽에서의 빌드업이 실수가 발생을 하면 김포도 이렇게 금방 파주의 전진을 허용을 하게 되거든요. 네, 지금 뒷공간으로 때려주는 작업이었는데 자, 어려운 자세에서 김도윤 선수가 슈팅을 가져갔습니다. 특별하게 플랜 B를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자, 이번에 뛰어가면서 속도를 붙여봅니다. 박스 안쪽까지 들어왔고요. 가운데 연결! 김덕수가 막아냈습니다. 자, 계속되는 김포의 공격. 자, 그대로 높게 띄워주는데 그대로 골라인 벗어납니다. 네, 지금 오랜만에 조익성 선수의 개인 돌파에 이은 크로스였는데 자, 지금 장면에서는 또 굉장히 전개 과정이 좋았고 안쪽 김대엽. 자, 왼발 각도 한 명을 제쳐냈습니다. 오른발 크로스 낮게 갑니다. 뒤쪽 흘렀습니다. 자, 일단 넘어졌는데 반칙이 나왔습니다. 아, 이거는 허건 선수가 트래핑에 대한 실수가 발생했고 세컨볼에 대한 싸움을 결국에는 윤민호가 먼저 가져가면서 허건 선수가 사실은 좀 머리를 저렇게 쥐어 할 좀 아쉬운 그리고 키커는 김대엽입니다. 자, 김대엽 왼발 갑니다. 들어갑니다. 선취골 뽑아냅니다. 김포 FC. 네, 김대엽 선수가 정말 침착하게 본인의 날카로운 왼발을 활용해서 김덕수 골키퍼를 무너뜨렸고 전반전에 사실 흐름이 정말 좋지 않았던 김포였는데 이렇게 뜻하지 않았던 흐름 속에서 페널티킥으로 선제골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고정훈 감독은 조금 마음은 편한 상태에서 전반전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경기를 준비했던 이 고정훈 감독의 플랜 A. 하지만 먹혀들지 않았고 결국에는 페널티킥을 얻어내면서 리드를 가져갔다는 점은 어느 정도 좀 고무적일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나 이렇게 공격수들이 압박하는 과정에서 결국엔 파울로 끊어내는 장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경고가 많이 나왔었던 김포인데 오늘은 현재까지는 김포는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경고는 상대적으로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네, 양팀의 후반전에 출발했습니다. 진영을 선수가 오늘 이제 경기로 이제 시즌 이번에 첫 번째 투입을 하고 있는데요. 자, 가운데 연결이 됐습니다. 수비 앞쪽에 한 명 있는데 제쳐내고 뒤쪽 연결. 자, 이거 완전히 비었어요. 완전히 왼쪽 벗어납니다. 백승호. 지금 또 뒷공간 쪽에서 이 공간 침투를 가져갔던 정희찬이었기 때문에. 정희천 선수가 사실 슈팅 타이밍을 한번 놓치고 나서 이 접근해오고 있는 백승우를 잘 봐줬거든요. 네. 자, 백승우 선수가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는데 이 슈팅이 왼쪽으로 벗어나고 결국 1득점을 지키기 위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왼쪽에서 코너킥 날카롭게 뒤쪽 흘러갑니다. 때립니다. 수비 맞고 굴절. 계속되는 파주의 공격. 발로 내줍니다. 한 차례 터치 가져간 이후에 왼쪽 벌려줬고요. 강신명이 쫓아갑니다. 그대로 높게 띄워줍니다. 반대편으로 가는데요. 잡아놓고 때립니다. 뒤쪽. 네. 살짝 빗맞았습니다. 멀리 가지 않았고 서보일이 바깥발로 왼쪽. 유승범 왼발로 올려줍니다. 헤더! 이상욱의 세이브가 나왔습니다. 김도윤의 헤더. 다시 한번 이 김도윤 선수가 헤더까지 연결을 잘 시켰었는데요. 네. 자, 지금 류승범 선수의 왼발 크로스였는데요. 계속해서 김포 선수들이 잘 막아내고 있다. 이상욱 선수를 뚫어내지 못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날카롭게 가는데 뒤쪽 흘러갑니다. 자, 먼 거리에서 때립니다. 막아냅니다. 계속되는 공격. 자, 다시 한번 접어들고 오는 정호영 슈팅. 네. 자, 주심은 손에 맞지 않았다는 판정. 지금은 네. 자, 여러 차례 슈퍼 세이브를 보여주고 있는 이상욱 골키퍼.
자, 지금도 이준원의 슈팅인데 네, 파주 선수들 이 장면에서거든요. 네. 정호영 선수가 슈팅을 시도할 때 아, 지금 손에 맞았다라고 항의는 할 수 있겠는데 김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 자, 서보일이 다시 한번 붙여줍니다. 자, 또 한 번 김태환. 김태환의 수비력 정말 대단합니다. 자, 박스 안쪽 슈팅! 오호! 옆구멍을 때립니다. 자, 지금 장면에서도 이상호 골키퍼가 시간에 추가 시간이 주어졌는데 자, 한 번의 공격이 더 주어질 것 같은데요. 태클로 밀어냅니다. 네. 자, 이렇게 양 팀의 경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김대엽 선수의 득점을 잘 지켜낸 김포가 승점 3점을 챙겼습니다. 아, 사실 이 경기를 오늘 지켜보신 팬들이라면은 이 경기 스코어 또 양 팀이 치열하게 맞붙는 장면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아쉬움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